인벤티지 랩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최초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얘가 이전에 엄청 뛰었어요. 그런데 여기 때는 다른 관련 비만 치료제는 엄청 갔죠. 뭐 라파스, 뭐 펩트롤 등도 엄청 갔는데 얘는 안 갔어요. 이전 대장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고 나서 연기금이 갑자기 인벤티지 랩에 매수를 걸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투신 보험이 갑자기 확 걸었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서 놀기, 여기서 놀고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걸 반복하는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다 올랐는데 한번더 해먹으려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 분명히 기관들, 특히 인벤티지 랩은요, 신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매수 금액이 좀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기관들의 물량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전에는 분명히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했는데, 팔았다가 다시 한번더 샀어요. 얘들도 기억, 좀 얘기 생각하는 게, 연기금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투신보험 이렇게 많이 담고, 투신 그, 보험 같은 경우는요, 얘들은 진짜 심사숙고하고 매수를 한 놈들이에요, 보험 애들은. 그러니까 고객, 우리 변액보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 변액은 이제 이 보험회사의 투자 수익률에 관해서 또 이제 이 보험에 나중에 해지 환급금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얘들도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진짜 안전하게 갈수 있는 것만 때리는데, 지금 여기서 간다는 거는 비만치료제는 10월달까지 계속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돌파하게 되면은 한번더 25,000원 위로 돌파하면서 여기까지도 한번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이제 현재 업계 정석지 얘기예요 지금. 아무튼 이전의 대장인 만큼 다시 한번 더 대장으로 우뚝 설수 있을 그런 녀석이고, 특히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요, 그 대표가 이 GLP-1 이게 비만 치료제죠. 이 시장성에 대한 고도화하면서 대표가 나와서 막뭐 기자 나오고 컨퍼런스 하고 등등 좀 호재를 막 띄웠죠.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 업계 최초로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 이전, 그러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공동 개발을 한다.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뭐 흔히 말하는 뭐 이제 화이자 이런 그 엄청 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벤티지를 한번더 이제 밟고 우뚝 설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 시장에 제로가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원 입체 분석을 보시면요, 좀 안타까운 게 개인들의 매신 물량이 생각보다 많다. 지금 이제 기타 세력들은요, 인벤티지랩을 빠져나갔어요. 이제 기관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기타 세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보다 돈이 확실히 작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을 주름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나가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에 들어오는데, 지금 수급으로 볼 때는 잠시 한번더 빠졌다가 올라갈 확률도 있고 횡보하다가 올라갈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여기서 빠져버리면요, 요런 거한번더올 거란 말이에요. 쭉 뺐다가 한번더 가고. 그러면은 우리의 손절가는요, 61선. 자, 15,200원이에요. 자, 손절가 15,200원 잡으시고, 이 밑으로 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올 때마다 계속 물량을 더 담아야 돼요. 손절하기 싫은 분들 많잖아요. 저도 손절하기 싫어요. 근데 손절은요, 필요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거고, 이럴 때는 굳이 안 해도 되죠. 이런 수급이 돌고 있는데 누가 손절하겠어요? 제로도 괜찮고. 그래서 분명히 추가로 빠질 확률도 높지만은, 지금 대마가 다 빠지고 있죠.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는 비만 치료제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이 제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도 좀더 담으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금을 조금씩 모아두시면서, 그러다가 25,000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가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지 않을까. 3만 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아직 미지수예요. 아직까지는. 25,000원까지는 어떻게든 갈것 같은 그런 수급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는데, 여기는 아직은 모른다. 여기까지 가고 나서 그때 수급 보는 도는 거 보면은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이제 급등주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온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놓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다 걸렀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차트 모양 있죠. 주식 닥터라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제 로그인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현재 얼마고,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관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알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은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 파워 보이시죠? 모닝 파워, 이렇게 모닝 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 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의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1:1 문의로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